네, 오늘의 수급 특징 주입니다. 아, 이 종목 정말 계속 거론이 되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메이저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21일부터 6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오늘까지도 9거래일째 연속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수급 모멘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LG 쪽이 이렇게까지 거론이 또 됐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LG 네. 이노텍도 그렇고 뭐 LG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LG 디스플레이까지 네. 참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초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예. 올해 핫픽 종목으로 제가 작년 12월에 자동차 쪽과 현대 위아나 아니면은 이런 LG 디스플레이 언급했는데 진짜 연초에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좀 눌리긴 했지만 이제 다시금 이제 이런 섹터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우리가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게 일단 외인은 11월 17일부터 지금 2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대략 17,000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순매수력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내년도 전 세계 OLED TV 출하량이 800만 대로 전망이 됐습니다. 올해 출하량이 650만 대보다 20% 정도 증가한 수치를 지금 많은 전문 조사 기관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세대의 이 OLED TV 패널, OLED EX까지 최근에 발표하면서 이 밝기도 30% 정도 더 늘리고 베젤도 축소하는 또 긍정적인 이 기술적인 상향 모멘텀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QD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생산량이 100만 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연간 TV 생산량이 4,900만 대인데 상당히 적게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OLED TV 패널을 사용한 OLED TV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OLED TV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G와 함께 같이 동반으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입해서 OLED 패널 쪽에 OLED TV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슬슬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CES 2022에서 삼성전자가 이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지고 이 TV를 생산하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심리가 현재 불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내년 아이폰 OLED 패널의 20%를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 이미 이제 전년 대비 올해 두 배 정도 애플의 공급량을 더 늘려서 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그게 더 증가될 추세에 놓여져 있고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애플카에도 이 LG전자가 OLED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에 따른 이슈가 현재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OLED 패널 시장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본격적으로 본연의 자산가치 를 찾아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